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사이언스 앤 미디어 시간입니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얘기해 볼까요? 예,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찌라시, 즉 유언비어와 또 저널리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과학적 저널리즘,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도 언급한 것처럼 최근 이른바 그 찌라시라는 것이 한국 정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돼지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평가될 수도 있는데요.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상황이 도출된 과정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의 투명성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사건의 내용은 검찰이 현재 조사 중이니까 좀더 지켜봐야겠고요. 어째서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겁니까? 예, 원래 이 찌라시는 일종의 선전지 혹은 낮장 광고라는 말을 뜻하는 그 일본 말인데요. 이 선전이란 말 속에는 이른바 허위 사실이어도 무방하다, 이런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광고나 PR, 뭐 홍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과는 다르게 선전, 즉, 프로파간다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도 무방한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나치 선전상이었던 괴벨스가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99개의 거짓과 1개의 진실을 적절히 배합하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것을 부정하더라도 나중에는 그 사실을 믿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즉, 찌라시는 거짓을 통해서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설적이게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찌라시를 정리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청와대 작성 문건, 이것 속에서도 어떻게 찌라시를 이용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사회가 거짓말에 얼마나 쉽게 영향을 받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일단 투명성의 부재에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명성의 부재라면 공개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 말할 수 있겠는데, 네. 그럼 어떤 게 보통 그런 거에 속할 수 있을까요? 그와 관련해서는 가깝게는 세월호 참사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진도 BTS의 그 대응에 대해서 사건 초기에는 정부가 관련된 내용을 확실히 밝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실제로 해당 데이터나 CCTV 영상 이런 것들이 좀 사라졌기도 했었던 부분. 그래서 정보가 조작된 내용들이 이런 것들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는데, 즉 정부가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거나 이게 꺼리게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막 그럴듯한 이야기, 이런 것에 이제 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궁금하니까. 오히려 신뢰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유언비어가 유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세월호가 뭐 미국 잠수함과 충돌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한동안 인터넷에 떠돌기도 했는데요. 이는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라고 볼수 있는 정부가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또한 또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관련된 내용을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분석하지 못한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유언비어나 루머, 풍문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오류라고 봐야 할까요? 예, 문제는 그 이른바 루머나 유언비어, 뭐 카드라 통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그 내용의 허위만 가지고 가치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는 측면에 있습니다. 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유언비어가 발생하는가, 그리고 어째서 이것이 찌라시라는 형태로 제작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될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 근현대사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른바 그 유언비어와 찌라시가 부정적인 역할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그 중앙정보부의 기관원들이 언론사에 이제 상주를 하고, 또 광주의 민주화운동의 참상을 어떤 언론도 전하지 못했던 그런 4.0하고 5.0하고 시절에는 뭐 광주에서 그랬다 하더라, 뭐 하는 그런 유언비어와 대학생들이 갱지에 막 이렇게 인쇄해서 막 직접 잉크를 발라서 만들어서 뿌린 찌라시가 어떻게 보면 사건의 진실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즉, 언론과 통제된 상황에서 유언비어와 찌라시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진실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단서로 작용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런 게 통할 때는 물론 언론 통제가 심한 그런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럼 요즘에도 이런 찌라시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의 투명성 문제, 그런 것에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도 뭐 초기 전원 구조 발표라던가, 뭐또 해경의 부적절한 대응이 뭐 사건 이후에도 또 불거졌는데요.
게다가 또 오히려 현장에서 문제를 당시에 제기했었던 부분, 이른바 유언비어라고 처음에 생각됐던 부분들이 나중에 보도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되면서 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투명성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해소될 좀 필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정부가 잘못하면 언론이 네. 감시하고 그것을 밝혀야 되는데 우리 언론 역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점입니다. 즉 정치적으로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정권 시절보다 언론의 자유가 훨씬 높아졌지만 언론이 제대로 된 취재를 못하거나 혹은 안 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른바 시민 저널리즘의 영역에서 SNS 등의 다양한 주장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뭐 과거처럼 뭐 일종의 진실의 파편으로서 유언비어가 이렇게 제작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거짓말에 해당하는 허위 사실에 불과한 유언비어가 범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공신력 있는 정보에 대한 불신과 다양한 개인 미디어들이 이른바 찌라시 세상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도 투명하지 않고 언론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런 유언비어 찌라시들이 돌게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안은 없을까요? 예, 사실 이 시간에 찌라시를 굳이 다룬 이유는 바로 그 대안으로서 과학적 저널리즘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과학 저널리즘과는 다른데, 뭐, 과학은 말 그대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다른 과학자들에게 의해서 재현이 될 때, 재현성 검증을 받을 때 진실로 인정을 받거든요. 그 논문이라는 것들이. 이러한 자세는 저널리즘 영역에서도 앞으로 더욱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까지는 이른바 객관주의라는 말로 이제 저널리즘의 그런 역할들이 설명이 되어 왔지만 과학적 저널리즘은 여기에 덧붙여서 객관성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객관주의에 입각해서 이렇게 사실 팩트들을 모아서 작성된 기사라고 할지라도 네네. 일종의 언론사 간의 그 상호 검증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네. 과거에도 외신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오보가 진짜 릴레이처럼 이루어졌던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언론이라면 이 부분의 중요성을 아마도 충분히 인식하고 그렇게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뭐 가장 중요한 정보원인 정부가 논란이 된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뿐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관찰하고 다른 학자에 의해서 재현성을 검증받은 후에 비로소 진실로 인정받는 과학적 저널리즘의 자세를 이 언론에서도 본받을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지금까지 공공미디어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이야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